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습니다. 그죠? 네. 예.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요. OECD 노인 빈곤율도 최고 수준으로 노년층 생활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고요. 공적연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7년부터 주택연금 도입했잖아요. 네. 3년간 실적을 보면 공급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. 달성률은 70%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뭐예요? 그좀 대개 짧게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. 네.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월 지급금을 많이 받을 요량으로 조금 가입을 고려합니다. 네. 근데 2017년부터 매년 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예. 금년도 작년보다도 많이 예. 가입했습니다. 근데 실적이 부진한데도 실질적으로 내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는 점, 시중 은행을 통한 주택 담보 대출 플러스 기타 투자 방식 연계만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? 그 주택연금은 평생 그 사망시까지 자기 집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월지급금을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단순히 주택 그 담보대출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그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요.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된다는 거고요. 네. 사실상 뭐 100세까지만 보증하는 한계가 있고, 또 부부 중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. 두 번째, 집값 하락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이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, 세 번째로 대출 이자를 매월 납입해야 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져가는 초기 보증료, 그거 안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에 대한 부담, 매월 부담하는 0.75% 보증료를 은행이 대납하고 이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은행권 주담대와 비교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. 이런 제약사항,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목적에 맞게 정책을 이루려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 부담도 분산을 하고 월 수령액, 증액 등 현실적인 이제 대안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. 네. 뭐 그런 유인책을 써서 좀 보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예,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100세까지만 지급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그 보증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담보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보 설정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일단 100세까지 하는데 100세에 도달하면 매년 10년 단위로 늦추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평생 지급이 똑같은 금액이 보장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조금 주택연금 가입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정부 측하고 이제 지금 현재 60세 이상인데요. 그걸 낮추는 문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